안녕하세요 친구들, 레인보우입니다. 오늘 경기는 한마음 탑사키 경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 경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. 첫 번째, 5열 종대로 용진문 앞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입장을 한 후에는 한 친구당 한 개의 바구니를 받게 되는데요. 혹시라도 두 개의 바구니가 겹쳐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는 센스 발휘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반환점을 향해서 탑을 쌓으러 갈 때는 속도를 너무 급하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우리 스텝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잘 쌓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돌아갈 때 다섯 명의 친구가 모두 손을 잡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,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잊지 말아주세요. 네, 실제 경기를 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함께 보시죠. 네, 바로 이 학교는 춘천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경기를 찍은 화면인데요. 네,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이 탑을 쌓기 위해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우리 스텝 선생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. 돌아갈 때 손을 잡는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 친구들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달려갈 때 굉장히 또 빠른 속도지만 안전하게 가고 있고요. 자, 다른 친구를 먼저 기다려주는 이런 배려심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지금 약 한 4층의 탑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요. 네, 다음은 남자친구들이 탑을 쌓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친구들을 잘 기다리면서 끝까지 출발선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. 자, 들어가고 나서는 또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고요. 자, 우리 양 팀이 모두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.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빨리 쌓는 팀이 승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, 자,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, 서로의 협동심이 아주 중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느덧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. 자, 마지막 이제 한 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때 우리 친구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요. 다시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마지막 친구들이 마지막 탑을 쌓고 돌아갑니다. 자, 이때 큰 함성으로 맞이해주고 있는 우리 양팀의 선수들, 다 같이 한번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때 이 화면은요, 경우에 따라서 우리 탑을 무너뜨리는 우리 신발 날리기 형식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. 자, 마찬가지로 다섯 명의 친구들이 신발을 날려서 우리 쌓았던 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친구가 우리 두 개의 바구니를 맞췄고요. 자, 그 다음 선수, 자, 발사 직전이고요. 자, 후루하게 맞춰서, 자, 발사! 아쉽게 빗나갔습니다. 자, 하지만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? 자, 이번에는요, 막 홈런을 날리는 친구들도 있어요. 자, 하지만 정확하게 맞춘 우리 한 팀이 지금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모습인데요. 자, 이렇게 우리 구독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 게임을 하면서 얼만큼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친구들과 협동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. 자, 오늘 게임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그리고 더 많은 게임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레인보우였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